여기는 꽃사리 밭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. 두릅나무고요. 오늘은 뭘 소개를 하느냐 그러냐면 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밭 뒷구석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저기가 높이 한 3m 정도, 3, 4m 정도 됩니다. 그 뒤로는 대나무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. 대나무가 한 20, 30평 정도 될 겁니다.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 저 뒤쪽으로 좀 쳐버리고 그래서 이 정자가 있는데 옛날 어른들도 여기를 정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게 바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. 예전에 여기 보면 여기 빨간 부분 있죠. 여기 아마 입인 것 같아요. 입, 동물의 입이고 동물같이 생겼죠. 그리고 옆으로 보면 저기 눈이 있습니다. 눈. 자세히 보시면 눈을 이렇게 그려놨어요. 이렇게. 여기 눈입니다. 눈. 그리고 저 옆에는 보면은 무슨 글자를 적어놨어요. 저 위에 글자는 모르겠고 밑에는 전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바위가 보면 무슨 동물 같죠? 소 같기도 하고 무슨 또 용 같기도 하고 용 같네요. 용. 용머리 같아요. 저 위에는 여름에 그늘이 지면 저기서 위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 아주 근사한 공간이 아닐까.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대나무 숲 속으로 이제 잠시 몇 미터 안 되지만 이 대나무 숲길을 따라서 여기 이제 올라갑니다. 여기 계단이 있죠. 계단 있고요. 여기 보면 바위에 또 이거 화정자죠. 화자정자죠. 꽃정원이란 꽃정자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화자 맞죠, 저게. 자,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대나무가 삼면은 대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. 옆에는 이거는 가죽나무입니다. 크죠? 참죽이랑 그 가죽나무 있고 앞에는 감나무가 있고요. 올라가 볼까요? 올라서면 바위가 평평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법 평평한 편이죠. 전경이 이렇게 좋습니다. 멋지죠? 저희 밭에 뒷구석에 있는 정자입니다. 정자. 큰 바위 정자입니다. 여기서 막걸리 한잔 갖다 놓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망종안을 달리면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겠습니까? 지금 그리는 그림은 예전에는 여기에 나무를 이용해서 정자를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자를 만들면 바람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뭐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옆에 뒤로 뒤쪽으로는 대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대나무 숲이 둘러싸여 있고 100% 그늘은 아닙니다만 또 시간에 따라서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. 멀리서 친구가 온다면 여기 막걸리 갖다 놓고 한잔하면 좋겠죠. 좀 그런 공간으로 좀 깨끗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예전에 아마
저희 할아버지, 그 전에 할아버지들도 아마 이 바위를 정자로, 정자 사청이라고 적어 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멋진 바위입니다.